받았어요. 저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장면은 이제 노동, 3급 노동 훈장을 받는 장면인데요. 3급 노동 네, 훈장이요? 네, 베트남으로부터, 베트남 정부로부터. 근데 호사다마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오게티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뜨겁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논란 짚어보기 네. 전에 지금 네. 박항서 감독 얼마나 인기인지 그 얘기를 하고 아, 그 논란 해야. 부분을 제가 지금 잠시 소개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네. 보면은요 아직 이제 특별 시민권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특별 시민권을 주자 그 다음에 베트남 총리도 무슨 5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베트남이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영웅이 됐듯이 지금 똑같이 베트남에서 U23, 그러니까 23세 이하의 아시안 축구 게임에서 사실은 베트남이 준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아깝게 준우승을 했어요. 결승전 연장전까지 가서 1분 만에 마지막 네. 결승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2-1로 졌는데 그만큼 값진 준우승을 해서 베트남이 사실은 전체 아시아 선수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준우승한 것도 처음이고요. 베트남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거의 놀랄만한 기적을 이룬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준우승의 승리를 이끌고 돌아온 박항서 감독에게 정말 우리 예전에 70년대 올림픽이라든지 무슨 그 저기 타이틀 권투 복싱 세계 타이틀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저기 시청부터 해서 환영했듯이 베트남에서도 호치민시에서 수많은 인파가 나와가지고 박항서 감독을 환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총리가 어제 총리까지도 5시간을 기다려서 기다렸고 기쁜 그다음에,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또 사실은 훈장을 네. 뭐 3급 훈장 줬으니까 3급이면 별론 같은데 3급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 국가의 훈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3급이라서 우리가 아는 3급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지금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베트남의 최고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 인기도 같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금요 환영인데 얼마나 인기 있는지 28일날 그때 환영하러 나온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베트남의 한 팬이 얘기를 했네요. 잠시 들어보시죠. 아, 오늘 뵌 박항서 남으로 돈 베트남. 박항서 오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까지. 덕분에요. 네. 지금 보면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도 이렇게 보고 사랑합니다. 발음도 좋네요. 그러니까 저 인도차이나 반도에 한 네. 여러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태국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뭐 미얀마 있고 이런데 그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아직 성과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얻다 보니까 베트남 국민 전체가 완전히 지금 환호성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아마 베트남이 축구에 있어서는 넘버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 저희 이제 한일전 치르듯이 한중일 이렇게 3개국이 축구와 관련해서 늘 다툼이 있듯이 저 주변국하고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도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박 감독이 모두 선수들 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용기를 내게 하는 저 리더십이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박 감독은요 게임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러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근데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졌어요. 아깝게 졌어요. 근데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라면 저기 있었다면 저 눈물 났을 거예요. 눈물이 났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박항서 감독이 심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이끌었겠구나 생각하지만 2017년 10월에 부임했습니다. 네. 불과 3개월 만에 이뤄낸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있었던 2002년 월드컵 때 수석 코치를 있으면서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일들을 바로 옆에서 목도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베트남에 부임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도력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내가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고집병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특히나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가장 전통적으로 바뀌었던 건 체력 문제였거든요. 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체력적인 부분의 승부를 봐야지만 유력 국가들과 상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가서 선수들이 체력들을 쭉 끌어올렸고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고 연장전까지 네. 가도 지치지 않는 힘들을 네. 보여주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이 축구를 보면서 다 같이 막 힘을 내고 응원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네. 갔잖아요. 계약 기간도 네. 끝나고. 근데 박하서 감독의 계약은 한참 남아 있고요. 이제 올림픽과 이런 것들을 20년까지 네. 남아 있고 앞서 우리 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동남아시아 내의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러는데 앞으로 8월 달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하서 감독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베트남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얼마나 기대가 클까요? 아시안 게임보다 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동남아시안 스즈키컵이 이제 올 가을에 네. 있게 되는데 아. 바로 이게 주변에 있는 태국 라든지 주변 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베트남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2004년도에 베트남의 대학교 때 한 보름 정도 봉사를 간 적이 네. 있거든요. 그 당시 하노이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축구 경기를 했어요. 네. 대한민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으로 한껏 올라갔을 텐데 네. 그 친구들은 베트남의 축구 실력이 낮다고 하지만 개인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때 일부러 조금 그러니까 설렁설렁 축구를 하면서 5대 0으로 졌는데 5대 0으로 졌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베트남 네.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열기를 이제 느낄 수 그렇군요.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 굉장히 환대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박한서 감독이 해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 실력으로 진 것 같은데 환영하러 나온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박한서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베트남의 한 팬이 얘기를 했네요.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뵌 박항서 달라브로 돈 베트남 박항서 오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까지 덕분에요. 네. 지금 보면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도 이렇게 보고 사랑합니다 발음도 좋네요.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에 한 네. 여러 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태국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뭐 미얀마 있고 이런데 그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아직 성과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얻다 보니까 베트남 국민 전체가 완전히 지금 환호성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아마 베트남이 축구에 있어서는 넘버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 저희 이제 한일전 치르듯이 한중일 이렇게 3개국이 축구와 관련해서 늘 다툼이 있듯이 저 주변국하고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항서 감독의 그만큼 값진 준우승을 해서 베트남이 사실은 전체 아시아 선수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준우승한 것도 처음이고요. 베트남도 처음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거의 놀랄만한 기적을 이룬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준우승의 승리를 이끌고 돌아온 박항서 감독에게 정말 우리 예전에 70년대 올림픽이라든지 무슨 그 저기 타이틀 권투 복싱 세계 타이틀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저기 시청부터 해서 환영했듯이 베트남에서도 호치민시에서 수많은 인파가 나와가지고 박항서 감독을 환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까지도 5시간을 기다려서 기다렸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또 사실은 훈장을 네. 뭐 3급 훈장 줬으니까 3급이면 별론 같은데 3급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 국가의 훈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3급이라서 우리가 하는 3급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지금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베트남의 최고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 인기도 같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금요 환영인데 얼마나 인기 있는지 28일 날 이렇게 리더십도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박 감독이 모두 선수들 안아주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용기를 내게 하는 저 리더십이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박 감독은요 게임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게 힘들다는 걸 했으면 보겠습니다. 너 의자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부심 없습니다. 제 감사합니다. 절대 보겠습니다. 너희들 너무 빨리 재수했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졌어요. 아깝게 졌어요. 근데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라면 저기 있었다면 저 눈물 났을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박항서 감독이 심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이끌었겠구나 생각하지만 2017년 10월에 부임했습니다. 네. 불과 3개월 만에 이뤄낸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있었던 2002년 월드컵 때 수석 코치를 있으면서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일들을 바로 옆에서 목도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베트남에 부임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도력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내가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고질병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특히나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가장 전통적으로 바뀌었던 건 체력 문제였거든요. 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체력적인 부분의 승부를 봐야지만 유력 국가들과 상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에 가서 선수들이 체력들을 쭉 끌어올렸고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고 연장전까지 네. 가도 지치지 않는 힘
팀들을 네. 보여주니까 베트남 국민들이 이 축구를 보면서 다 같이 막 힘을 내고 응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네. 갔잖아요. 계약도 네. 끝나고. 근데 박한서 감독의 계약은 한참 남아있고요. 이제 올림픽과 이런 것들을. 20년까지 네. 남아있고 앞서 우리 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남아시아 내의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러는데 훈장을 받았어요. 저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장면에게 노동, 3급 노동 훈장을 받는 장면인데요. 3급 노동 네, 네. 훈장이요? 베트남으로부터, 베트남 정부로부터. 근데 호사다마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오게티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뜨겁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 논란 짚어보기 네. 전에 네. 지금 박항서 감독 얼마나 인기인지 그 얘기를 하고 아, 그 해야 논란 부분을 제가 지금 잠시 소개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네. 보면은요 아직 이제 특별 시민권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특별 시민권을 주자 그 다음에 베트남 총리도 무슨 5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베트남이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대한민국 영웅이 됐듯이 지금 똑같이 베트남에서 U23, 그러니까 23세 이하의 아시안 축구 게임에서 사실은 베트남이 준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아깝게 준우승을 했어요. 결승전 연장전까지 가서 1분 만에 마지막 네. 결승골을 허용하는 바람에 2대1로 졌는데.